양화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드름, 광로화, 탈모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된다는 것 알고 있는가? 피부 문제에 강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가? 이 향신료에는 치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강황은 여드름, 광로화, 미세주름, 과색소 침착 및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천연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 강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강황을 활용하는 방법. 강황 커큐머 롱거는 여러 나라에서 요리를 할 때 사용되는 향신료이다. 노란색의 이가루를 요리할 때 넣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 및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종양세포 증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강황은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연 성분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강황에 함유된 활성 성분인 커큐민 덕분이다. 강황은 먹어도 되고 피부에 직접 발라도 된다. 강황은 다음과 같은 치료에 효과적이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성 피부, 염광, 노화, 가려움증, 건선. 1. 여드름 강황은 항염증 및 항균 효과가 있어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어떤 연구에서 강황 뿌리 줄기 추출물로 만든 크림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여드름 및 기타 관련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재료. 강황 추출물 1작은술, 5ml 알로에 젤 1분의 1컵, 100g. 만드는 방법. 강황 추출물과 알로에 젤을 잘 섞는다. 가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섞어야 한다. 사용 방법. 이것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 차가운 상태로 발라야 진정 및 항염증 효과가 커진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바른다. 세수를 한 후에 바른다.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바른다. 강황과 알로에 섞은 것의 질감이나 바른 느낌이 이상하다면 저녁에만 한 번 바른다. 2. 광로화. 광로화는 햇볕을 받아 피부가 산화된 것이다. 항산화 성분을 먹고 바르면 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고 조기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강황을 피부에 바르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영양제로 챙겨 먹으면 좋다. 필요한 재료. 강황 추출물 1작은술, 5ml, 비타민 E 1/2 컵, 100ml. 만드는 방법. 강황 추출물과 비타민 E를 섞는다. 어두운 색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그래야 산화되지 않는다. 사용 방법.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하룻밤 그대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세수한다. 3. 탈모 필요한 재료. 강황 추출물 2작은술, 10ml 알로에 젤 1/2 컵, 100g 당근즙 1/4 컵, 62ml 아몬드 오일 1/4 컵, 60ml 만드는 방법. 강황 추출물과 알로에 젤을 섞는다. 아몬드 오일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잘 섞는다. 마지막으로 당근즙을 넣고 잘 섞는다. 냉장 보관해야 하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용 방법.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이것을 두피에 바른다. 30분 이상 그 상태로 둔다. 사실 하룻밤 그대로 자는 게 가장 좋다. 두피에 바르고 자려면 샤워캡이나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면 된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복한다. 이제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강황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해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게 좋다.